어떤 점이 건드려질 때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견뎌내기가 어려우십니까? 저는 그 경제적인 거가 제일 중요한 사람 같아요. 네, 저희 집이 IMF 때 아버님 그 회사가 힘들어지고 하면서 월급도 막 밀리고 하면서 그 가정이 되게 힘들어졌거든요. 그래서 개그맨 시험을 본 것도 2007년도 그때 취업난이 되게 심해서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는 형 따라갔다가 이제 개그맨 시험을 받고 이제 시험이 됐는데 이제 월급이 기본급이 70만 원이었어요. 70만 원인데 이걸로는 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너무 힘들게 좀 살았어요. 막 옥탑방, 막 반지하방, 막 고시원에도 좀 살았고요. 그래서 돈을 정말 열심히 벌어야 된다. 벌지 못하면 쓰지도 말아야 된다.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네, 경제적 책임감. 네. 근데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. 이제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는 돈이 중요하죠. 돈이 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. 돈은 중요합니다. 기본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경진 씨가 생각하는 돈, 경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돈이 없으면 정말 체면을 구길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걸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. 구차해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제가 그 2007년도에 개그맨이 되고 나서요. 노력을 당연히 했죠. 했는데 제가 연기를 할지도 모르고 개그를 짤 줄도 모르고 코너를 같이 짜자고 하는 뭐 선후배도 없고 뭐 그러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영등포역으로 갔어요. 고향이 대전이니까 대전 가는 무궁화열차표를 끊고 카드를 냈는데 그 카드에 잔액이 없는 거예요. 아이고. 내려가지도 못했구나. 네, 내려가지도 못하고 다시 이제 코미디언실을 들어가는데 그게 많이 힘들었죠. 그 왜 돈을 꿔주신지 이제 알겠어요. 작은 부분은 나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사람한테는 힘든 일일까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감과 이해로서 꿔주는 면도 아직 일부 있고요. 일부. 더 큰 이유는 꿔줄 돈이 없어. 그건 결국 돈과 관련된 경제적으로는 나는 유능하지 않아 지금 현재. 결국 돈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나는 무능한 상태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구차해. 이게 엄청나게 체면이 깎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네, 그런 느낌이 네. 듭니다. 미친다.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로서 아이를 보살피고 또 잘 성장하게 먹이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경제적인 부분이 뒤따라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잘 해내지 못하면 그건 나는 유능한 사람이 아닌 거고 자존심이 상하고 결국 나 인생은 또 구차해지는 거죠. 그걸 견딜 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